자료 입력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 수록된 시트를 설치하신 다음에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실습을 합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컴퓨터에 설치를 해 놓으셨다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안에 커맷 2급이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고요. 이론 폴더에 가셔서 기본 작업 다시 1번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기본 작업 1-1번 예제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교재에 수록된 예제 파일은 이론 폴더에 있는 데이터들은 예제 결과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하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갖고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에서도 기본 작업 첫 번째 문제에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배점은 높진 않지만, 배점은 5점, 5점인데, 오타가 있을 경우 부분 감점이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1-1번 예제 시트에 A3부터 G9까지 영역에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타자가 좀 느리시다면 다른 작업을 먼저 하시고 나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타자가 빠르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가지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좀더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빠르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해보고요. A3의 등록 코드, A4의 이제 코드를 쭉쭉쭉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A9까지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그 다음, B3셀에 이동할 때 범위를 지정해놓고 작업을 하면 엔터만 눌러도 B3셀로 이동이 되고, 외환견 종류라고 입력할 수 있고, 마찬가지 쭉쭉 데이터 입력하시고, B9까지 왔을 때 엔터만 눌러도 C3셀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동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이동되고요, 거꾸로 이동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컨트롤 키가 맨 아래쪽에 있죠? 그 위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또 거꾸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서 입력하면 조금 작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게 번거로우시면 그냥 입력 다 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입력하고 또 마우스 클릭하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단, 시험 장소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요. 날짜가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렇게 위쪽에 별도의 위치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간혹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감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빠뜨리지 않고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예제도 마찬가지겠죠. A3부터 나는 좀 빠르게 입력한다 하시면 A3부터 F10까지 범위 쪽에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작업 1-3도 데이터 입력이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영문과 그 다음에 특수기호랑 섞여 있을 때 그런 거좀 주의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영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01, 0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101만 입력됩니다. 저는 0101을 입력해야 된다.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0101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문자 형식으로 0101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에서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다면 먼저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나서 입력하시면 된다. 단, 입력하고 나니까 초록색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게좀 신경이 쓰입니다 하시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에 느낌표에 가셔서요. 오류 무시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 동영상 강의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타자 좀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